이번에는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안용순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내 분야의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이미 미국과 EU에서는 뇌지도를 만드는데 올해부터 각각 약 1조 원씩 투자해서 뇌지도를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 EU가 상호 협력하기로 최근에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뇌과학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투자해 나가고 있으며, 치매 예측을 위한 뇌지도 구축과 치매 조기 진단 방법 확립 사업을 신규 과제로 신청하고, 2017년부터 대국민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 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과학과 치매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네. 아직까지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다면 바로 뇌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뇌지도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뇌과학이란 뇌의 여러 가지 인지 기능과 그 작용 원리에 관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기능들이 상호 간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뇌지도인데요. 네. 이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뇌의 회로 구성을 모두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1950년대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와 맞물려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로 인해 각종 노인 관련 환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 향후 심각한 사회적인 부담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 인구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인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치매나 파킨슨, 우울증과 같은 노인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해서 사회적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EU에서는 뇌지도를 만드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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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뚜렷한 치료제는 나와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치매를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병의 진행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효과는 매우 약하고 치매의 진행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이처럼 급속하게 증가한다면 치매 문제가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됐고,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뭐 고령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럼에 불구하고 치매 치료 개발은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64개의 치매 치료제가 임상시험이 되고 있습니다만,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치료제 개발에 거듭된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치매 치료제 개발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볼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 신약 개발 기술은 기초 분야나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이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몇몇의 요소 기술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통신 기술이 매우 초보적인 때도 전전자 교환기 개발을 정부에서 주도하고 CDMA 상용화 기술을 주도하여 오늘 이렇게 세계적인 IT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같이 이제는 뇌과학 분야, 특히 치매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개발을 강력히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약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치매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가 또 하나 생길 것이며 우리나라의 GDP도 4만 불을 넘어 5만 불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됐고,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치매에 대한 치료 개발도 앞으로 활발할 것 같은데, 우리도 이에 대한 기술 개발과 또 R&D 연구에 좀 투자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는 특히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이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6개 산하 기관과 경영 계획서를 체결하고 창조경제 확산에 나섰습니다.
여성의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여성 창조경제 지원 시스템인 생활 발명 코리아가 4월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5월 말까지 아이디어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종자 분야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특허청과 농림식품부가 업무 협약을 맺고 제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특허 관련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특허청이 종자 분야의 지재권 창출과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자 전쟁이 가열되고 있고 종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특허청이 종자 분야 지재권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도로 기사로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앞으로 외국의 로열티를 제공하지 않고도 외국의 그 우수한 종자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많은 농작물들이 종자 소유권에 대한 로열티를 외국 기업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바이오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자주적으로 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종자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종자에 대한 원처 특허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